2022년 12월 5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에서 간단하게 뭐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먼저 프로젝트 진행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하죠. 원래 제가 지금 12월 달이니까 올해가 올 한 해가 다 갔죠. 2022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일단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진행해오던 작업들. 나름대로 프로젝터들이 있잖아요. 예, 팀 주피터의 프로젝터들을 2022년에는 1단락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뜻밖에도 제가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책을 하나 좀 정리를 했어요. 국제금융 분야입니다. 국제금융 분야에 책을 하나 정리하는 바람에 올 한 해가 의외로 요 일로 거의 다 소진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긴 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자료도 정리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서너 달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뭐 그 덕분에 어떤 세계 정세에 대한 안목은 나름대로 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근데 이건 제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정세,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안목은 얻은 것 같아요. 얻었고, 그 얻었다는 증거는, 있죠.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올 한 해 동안 제가 올렸던 어떤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2023년 내년 한 해로 다시 연기를 할 겁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할 거예요. 그럼 뭘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표준도시를 코딩하는 표준도시.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BRI 프로젝트, BRI 프로젝트는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0% 이상 60에서 70%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됐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BRI 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성공적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도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길과 항구, BRI 프로젝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길과 길이죠. 길을 만드는 이름이죠. 길을 만드는 이름이고 이제 길을 만들고 나면 뭘 해야 되나요? 다음부터는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앞으로 1000개 정도, 1000개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150여 국가에. 현재 150개 국가잖아요.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신도시. 각국에 대략적으로 큰 나라는 10개나 20개 정도, 작은 나라는 서너 개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일종의 물류도시라고 얘기되겠죠. 물류신도시. 국제물류신도시. 이런 신도시의 표준을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올해 2023년도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맨땅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신도시의 표준이 될 만한 혹은 모범이 될 만한 도시, 모범 혹은 기준이 될 만한 도시를 한번 코딩해 보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주도를 샘플로 삼아서 해보자는 겁니다. 제주도를 제주도의 모든 것을 자동해보자는 거죠. 제주도 인구가 대략 한 상주 인구가 60만 그리고 관광객이 40만에서 100만으로 보자. 100만 인구를 상징해서를 어떤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구성한다는 말은 코딩한단 말이죠. 코딩해 보는 게 그게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전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근거자, 뭔가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책을 한 100권 정도 준비했어요. 책 100권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 100권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제주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의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행정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상점 식당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등등 모든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한번 자동화하는 프로젝트
자동화하는 거예요. 뭘 자동화란 게 뭐죠?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이라기보다는 오토메이션이라기보다는 오토노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오토노마이제이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입니다. 이전의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토메이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오토노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무인화에 가깝겠죠. 무인화. 무인화하는 거. 그래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걸 다 무인화해 보자는 겁니다. 병원을 무인화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아, 물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코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병의원입니다. 병의원. 예를 들어서 을 무인화하는 것. 사람이 없는 무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 같이. 무인 편의점 보셨나요? 제주도는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인 병의원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방문하는 겁니다. 환자 방문해서 다음에 사진을 찍죠. CT나 MRI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CT, MRI, X-ray 뭐 등등입니다. 그냥 아니면 영상, 내시경도 있고 그냥 일반 뭐 고화소 1억화소 이상의 고화소로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등등해서 요것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안과를 가면은 안과 의사가 사람 환자의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고 백내장, 녹내장, 뭐 염증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시신경이 확장된 그 혈관이 어떤지 등등을 보는데 요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그러나요? 이미지 인식이라고 그러죠. CNN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 인식을 해서 다음에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 진단, 처방, 뭐 처치, 뭐 투약 등등의 과정을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환자의 예후를 관찰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진단, 처방 등등의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없이 환자 혼자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X-ray를 찍느냐 이런 것 지엽적인 거는 일단 생략하고 그런 사소한 거는 생략하고 큰 줄기에서 한번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병원이 뭐 사진 찍는 것만 하느냐, 혈액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차치하고 일단 굵은 줄기만 쳐서 나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병의원이라든가 기타 뭐 시청이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청 은행이라든가 또 뭐 있죠? 뭐 교통이라 그러면 뭐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등등등등 일련 일체의 이런 과정들을 다 한번 자동화 시켜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자동화를 하면은 100%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라더라도 대략 한 80-90% 동작하는 시스템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구성해 나가느냐? 그 도구가 이제 우리가 쓰는 엘릭스와 러스트 등입니다. 그래서 엘릭스 같은 경우 지금 책을 이렇게 대략 30권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30권 정도. 이 책을 우리가 본 이유는 특히 이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요 책 두 권만 봐도 엘릭스에 대한 거의 한 70-80%는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예제도 좋아요. 좋은 예제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요런 책들을 보면서 이러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기반으로 예제 프로그램들이죠. 예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상하는 거죠. 구상하는 시스템을 한번 코딩해 보자는 겁니다. 엘릭스로 코딩할 수 있는 것. 이거 책을 대략 30권 맞췄을 때는 엘릭스로 코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맞힐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러스트로 코딩하고 다음에 AI로 코딩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말이 뉴스인지 이해가 되시죠? 엘릭스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에 엘릭스로 코딩하면 대략 제 생각에 한 70% 이상 시스템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러스트로 코딩하고 러스트로 코딩하면 대략 시스템이 한 90%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10%는 AI, 그죠? AI로 코딩해서 마지막 100%까지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려고 책을 한 100권 정도 준비를 한 겁니다. 100권을 올 2023년 한 해 동안 다 볼 거냐? 일단 목표는 23년 한 해 동안 다 볼 생각입니다. 다 보고
다 정리해서 강좌도 만들고, 그 강좌를 만들면서 요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딩한 결과물을 제주도에 적용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적용. 이거는 제 생각에 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을 자동화한다고 봅시다. 약국을 자동화. 제주도에 약국이 대략 100개쯤 있다고 보는데, 이 100개의 약국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시스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 처방이 있으면은 요 진단 처방된 대로 그냥 기계 그거 뭐 자동 판매기 비슷한 거죠. 자판기 비슷한 기계 ATM이라고 해야 되나요? 밴딩 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밴딩 머신 같은 걸로 조제하고 약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택시나 버스나 화물 차량을 이걸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거는 현재 기술로도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없고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고만 한다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2, 3년 내에 다 답이 나올 텐데,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럼 실제 적용도 할수 없는 것을 왜 코딩하느냐? 제주도에 코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BRI 도시들이죠. BRI 도시에 적용하는 거. BRI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국 같은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딩한 대학을 BRI 도시에 적용할 수도 있죠. 대학도 물론 코딩할 겁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 재밌습니다. 엘릭스 지금 교재들 준비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아마 원래 지난주 녹화 이걸 올리려고 했던 것들,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좀안 가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이 엘릭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왜?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에서 뭔가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하게 강좌를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좀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하여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히 뭔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별로 딱히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스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러스트도 엘릭스보다는 좀 나은데, 역시 한국 개발자들의 그렇게 호응이 큰 거지 않고, 머신러닝 쪽으로는 관심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머신러닝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머신러닝은 모든 90%가 코딩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를 채우는 게 머신러닝이지, 머신러닝 자체가 무슨 뭘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머신러닝 쪽으로 막 하려고 달라든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가지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이쪽으로 올리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2022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2023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겠다는 것은 준비해 놓은 책의 100권이죠. 100권의 책을 다 강좌로 녹화하고, 그리고 강좌로 녹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준이 될 만한 하나의 표준 도시죠. 하나 도시의 표준이라고 할까요? 도시의 표준을 코딩해 보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 요것도 원래 올한 해에 제가 코딩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한게 이건데 국제전쟁인데, 그러니까 그 결과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난 2월 달에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데, 누가 대리전을 뛰느냐? 나토와 러시아가 대리전을 뛰느냐? 나토와 러시아가 어디서 대리전을 뛰느냐? 전쟁은 어디냐? 그게 우크라이나. 요런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3월 달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결과는 처음부터 제가 했던 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새로이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소멸, 국가 소멸 될 거라고 봤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었을 거라고 했어요. 규모를 수월. 지금 러시아는 한국보다 한 칸 아래예요. 한국보다 한 칸 아래인데 이 전쟁이 정리될 때쯤이면은 내년쯤이겠죠. 내년쯤이면은 요게 이 나라들 세계 3위, 4위, 5위 국가의 경제력을 추월한 상태가 됩니다. 자, 요거고.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누가 보느냐? 미국과 미국이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1991년도 소련 해체 이후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BRI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BR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통화, 달러를 대신할 CBDC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시. 그래서 약 150개 국가로서 국가의 블럭을 형성. 탄탄한 블럭이죠.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과 어떤 협력,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성공한 것 같아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아마도 기축통화의, 달러라는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을 하면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그러니까 국가의 최대 위기죠. 최대 위기가 될 텐데, 달러의 기축통화를 상실한다는 말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게 되는, 그냥 보통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보통 국가가 될 텐데, 미국으로서는 다행으로서 유럽에 있는 제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현재. 그죠? 유럽 제조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을 흡수. 그게 이제 유로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면 다 표가 나죠. 표시가 납니다. 그죠? 환율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갱생할 수 있는 자력갱생. 패권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이미 시스템이 구성이 됐어요. 미국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피지컬 자체가 망할 수 없는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자체가 워낙 튼튼한 피지컬에다가 유럽의 제조업을 흡수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자체로 막강한 어떤 경제 시스템, 막강하고 독자적이죠. 막강하고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 경제 인프라라 그럴까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이상 어떤 지금의 현재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서 막대한 양의 어떤 무기와 뭐랬나요? 무기와 LPG. 무기와 LNG라 그러나요? LNG 수출선을 확보했죠. 수출선을 확보. 앞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아 죄송합니다. 유럽은 앞으로 LNG로 인해서 미국에 계속해서 피를 빨리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건물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건물주가 되고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LNG이긴 합니다만은 안을 보면은 미국은 건물주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갖다 바치는 유럽은 세입자 형식이 됩니다. 그럼 매개체는 건물 대신에 뭘 쓰느냐니까 건물의 위치에 LNG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LNG가.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앞으로 유럽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에 열심히 갖다 바치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유럽에 기반하고 있는 막강한 제조업 기반, 유럽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또 몽땅 다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터질 때, 전쟁이 시작했을 때 이번 전쟁의 어떤 동기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동유럽이라고 한다면 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도바도 들어가겠네요. 있고 다음에 뭐 발트 3국,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든가 이런 동유럽들이 서유럽처럼 되려고 하는 갈망, 그죠? 서유럽화에 대한 갈망,
갈망 플러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빈집트림 욕망, 러시아의 자원을 싹쓸이 해버리는 욕망, 요게 결합된 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전했죠. 제 말이 아니라. 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유럽이 서유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이 동유럽화 될 것이라고 제가 3월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대로 갈 거예요. 뭐 단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서유럽이 동유럽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그 결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가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은 앞으로 탄탄대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번 전쟁의 원인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간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어떤, 뭐, 욕구와, 그리고 그런 욕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억제 등등이 서로 부딪힌 건데,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큰 이익을 본. 가장 큰 이익. 전쟁의 원인도 이 세 나라고, 이 전쟁의 수혜자도 이 세 나라고, 중간에 끼었던 나라들, 중간에 끼었던 유럽은 폭망하는 것이고, 유럽 경제는 몰락이죠. 경제는 몰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죠? 참, 전쟁의 가장 당사자는 소멸하고, 그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지원하고 있던 세력은 몰락하고, 그 뒤에 있는 이 나라들은 앞으로 탄탄대로를 긋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대충 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얘기는 뭐 지금 12월 달입니다만, 12월 달에 지난 3, 4월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지금 한 9개월 지났잖아요. 9개월 지나서 다시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